안녕하세요. 저는 자리라는 주제로 지금 부조로 작업을 하고 있는 김지연 작가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같은 미술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른 친구들보단 전공으로 나아가기가 조금 더 쉬운 환경이었고, 작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취업 준비를 할까 아니면 작가를 준비를 하려고 대학원을 진학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저는 남들의 생각을 듣고 표현을 하는 디자인 쪽의 일보다는 저는 제 생각을 표현을 할 수 있는 작가의 길이 훨씬 더 저에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품은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리의 의미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의자로 이제 장소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위치, 사회적인 위치로서의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들은 나를 대변하는 하나의 의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 큰 의미에서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동력은 그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저는 제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부분인 갈아내고 그거를 조금 더 연마를 하고 약간의 그 광을 내는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좀 풀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약간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도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자라는 오브제로 제가 선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 저를 대변하는 물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물체가 지금은 사실 의자로 표현되지만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재료로서 선택을 하고 있는 퍼티라는 재료는 그 퍼티의 특성상 쉽게 판에 발리기도 하고 갈아내지기도 해요. 연마하는 과정에서 제가 형태를 잡아내고 플랫한 화면에서 약간의 그 저부조로 나오는 그 형태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된 재료입니다. 제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부조다 보니까 사실 조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조명의 또 방향과 또 위치에 따라서 또 형태가 약간씩 왜곡돼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부각되고 조금 더 날아가는 형태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 조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 위치마다 달라지는 그 형태들 미미하게 보이지만 그림자들 속에서도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유심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계속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고 지금 계속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있는 주제이긴 한데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순 없겠지만 저의 작업이 약간의 질문을 던지는 화두 정도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굉장히 많은 자리에 저는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리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뀌는 그 자리들도 사실 제 자리고 지나왔던 자리들도 제 자리인데 그 지금 현재의 자리를 어떠한 딱 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저는 조금은 아직은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목표는 20년만 버티자예요. 그래서 이 일을 20년을 꾸준히 할 수 있으면 그 후로는 계속해서 제가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 일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스트레스가 되고 어떻게든 전시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지금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정도까지 버티게 되면 제가 뭐라도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버티기가 저의 꿈입니다.